언젠간 슈퍼개미! 이제 내가 장 보잖아?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내가 딱 요때 이제 장이 좀 지지부진할 거다. 이제 조정이랑 기간 조정 좀 받고 가격 조정 받을 거다. 딱 할 때 개별주들 있잖아. 가치주들 이런 것들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 좀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미리미리 대응하는 거야. 세금 낼 것도 좀 조정하고 포트 조정하고 그리고 큰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발을 건쳐놓고 밸런싱을 하는 거지. 균형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 2천 갈 때 까는 그런 슈퍼개미는 없어. 그건 바보야. 슈퍼개미 한 명이 일반 개미 투자자 한 뭐 만 명? 그 정도의 파워야. 천 명으로도 안 돼. 만 명 정도 파워야.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움직이는 거지. 개인들이 뭐 이렇게 움직여서 안 돼. 개인들은 여기서 2천 내려갈 때 여기서 직벽 드랍 맞고 바바바바박 다 털렸어. 여기서 슈퍼개미들 샀단 말이야. 올라왔잖아. 애매하단 말이야. 여기서. 그다음에 간 보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이제 버티기 작전 가는 거야. 이제 버티기로. 지금 보면 좀 내려왔어. 내가 오늘도 오늘 연봉이냐? 오늘도 연봉이지. 아 그날 하루만 이거 양봉 딱 틀렸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어? 여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현금 좀 만들어놔. 현금을 지금 만들어놔? 지금? 아니. 그럼. 만들어놨어야지. 현금을 만들어놨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베이스가 다 다른 거야. 이게 전문 투자자야 내가. 그러니까 요즘은 있잖아 전업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야. 내가 볼 때 지금 요 전업 투자자들 있잖아 10억 이하 소액 전업 투자자들의 그 고통은 자영업자하고 비교할 만할걸? 봐봐 방법이 없어. 내가 이게 10억 있어. 애매하잖아. 10억 있으면 그게 돈이 많은 건 아니란 말이야. 뭐 할 거야 이거 갖고? 미국 주식 살 거야? 저렇게 올랐는데? 그럼 미국 배당주 살 거야? 전업 투자자인데? 아니지. 그럼 다시 장사에 뛰어들어? 10억까지 부동산 할 거야? 애매하단 말이야. 전업 투자들은 보통 그래도 분기 단위 정도는 계속 수익이 나야 된단 말이지. 나야 되는데 애매해. 지금 같은 때가 좀 고통스러운 때야. 오히려 행보하면서 갈 것도 까고 빠질 것 빠지면서 좀 좋은데 애매해. 그렇다고 지금 완전 또 모멘텀 판에 막 들어가서 돈 벌기도 좀 애매해. 어렵단 말이야.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유리해요. 직장인들이 훨씬 유리해.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앉아서 숨만 쉬어도 그래도 우리 먹고 쓸 거 그리고 주식 살 돈이 손 들어오잖아. 그러면 계속 빠지면 지지부진한 종목들 있겠지. 그냥 사는 거야. 그런 것들 개별 종목 보면서 이거 과하지 않나? 하는 것들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버텨. 산 다음에 버텨. 직장인들은 어떻게 주식 해야 되냐면 부동산 하듯이 해야 돼. 주식을 부동산 하듯이. 직장인들 부동산 할 때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매일 시세 확인하면서 그 동네에 뭐 호재가 있나 악재가 있나 옆에 뭐 회무실에 들어오지 않나 그거 맨날 체킹하고 앉았어? 안 하잖아. 그냥 월세 배당 받으면서 그냥 개긴단 말이야. 그걸 하면 돼. 오히려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유리해. 지금은 부동산보다. 나는 주식 반 부동산 반 반반 치킨이야. 나는 그래서 막 그런 멍청한 얘기 안 해. 뭐 직장인들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직장인들이 뭐 부동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멍청한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급하게 빠진 것들. 이게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등락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 돈을 좀 땡길 수가 있어. 과하게 빠져. 빠질 땐 과하게 빠지고 오를 땐 과하게 오르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FCF로 계산해보잖아? 그러면 내가 연봉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주식을 사서 쌓여있는 자산, 앞으로 벌 자산들이 계산이 딱 나오거든. 그걸 꾸준히 사면 돼. 과하게 빠지는 것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주식을 팔 저것도 아니고 서서히 모으면 된다. 슬로우하게 밑에 좀 받쳐놓으면서 언제 보고? 내년 보고. 내년에 갈 종목들 세팅해놓는 거야. 나도 있잖아 NHN 같은 종목 있잖아. 이걸로 내 주변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NHN 종목으로 뭐 사자마자 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4만 원 찍고 막 이럴 때여서 그렇지. 이 NHN 그 판교 사옥 가고 막 왔다 갔다 했을 때가 그때가 거의 9만 원이었어. 10만 원? 10만 원 그때부터였어. 10만 원 때부터 물렸다가 팔았다 샀다 물렸다 팔았다 샀다 하다가 막판에 물린 게 4만 원대 막 5만 원대 야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또 거기 물태워가지고 빠져나간 거야. 그거 그런 거라니까.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방송 되게 중요한 방송인데 직장인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이거를 내 얘기를 내 얘기가 맞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오늘 또 빠지는 종목 중에 뭐 있냐 오늘 이마트 얘기를 해볼까? 이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신저가로 막 빠지고 있잖아. 지금 14만 원이야. 내가 논리적인 얘기를 막 해가지고 악플 같은 게 없는데 좀 바보같이 그랬으면은
막 앞으로 엄청 달렸을 거야. 막 조롱이 막 엄청 달렸을 거야. 그 조롱을 많이 받아야 돼. 그 조롱을. 그 어떤 심정이냐면 부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느낌? 아, 아니냐? 부처님? 부처님 십자가 아니냐? 알라. 알라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느낌이잖아. 결국은 어? 나중에 알아주잖아. 알라 알아주잖아. 알라우 이크바르 알아주잖아. 결국은 알아주잖아. 그니까 지금 이거 빠질 때 막 조롱당하고 주식도 못하는 새끼 무슨 주식 얘기를 하냐고 막 그걸 막 들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거 기분 안 나빠. 알잖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잖아. 딱 그러다가 이게 조롱이 세면 세줄수록 딱 마음 상하면 안 돼. 조롱을 딱 들다가 나중에 30만원 가고 딱 했을 때 쉬고 있고 이제는 내가 업계에서는 우리 이 방송을 전문 투자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래 한 사람들 알아. 자기가 막 까고 이거 절대 안 돼 했다가 팍팍 날라. 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이제 논리적으로 보는데 근데 걱정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자꾸 숫자에 14만 이거 볼 필요 없어. 어? 나 이만 한 주? 나 그냥 주수만 보면 돼. 어? 내가 자꾸 우리 집 시세 자꾸 내부 부동산 가가지고 호객 논어 들어가서 그거 보면 볼 필요 없어. 어? 볼 필요 없어. 주수만 한 주씩 늘리면 돼. 나중에 이 회사가 꿈꿔왔던 것들이 발현될 때 그때 아마 주가는 다 완성돼 있을 거야. 그때 팔면 돼. 봐, 오늘도 뉴스 나왔지? 신세계 슥닷컴도 새벽 배송 전쟁 합류래. 그래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물량이 작아. 근데 나중에 이제 마켓컬리하고 쿠팡하고 숫자 그로스 나오는 거 딱딱딱 나오면 답 딱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용진이 형이 진짜 잘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주주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영업이익 같은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죽여버려. 그냥 적자 내도 돼. 지금 돈 갖다가 그냥 주가 10만원 가든 5만원 가든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영업이익 적자 전환 시켜서라도 있잖아. 젖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뿌려가지고 다른 애들 새벽 배송 하잖아. 그럼 나는 심야 배송 해버려 그냥. 심야 배송하고 해서 하면 못 버텨. 못 버텨. 그리고 용진이 형이 볼 때는 아, 비전 펀드 2조 에이 귀염둥이다 이런 나 규모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거 그 형은 그래. 그래서 아마 지금 막 인터넷 게시판에서 용진이 형이 멘탈 약하면 게시판 보면 아유 정용진이 어 회사 말아먹고 회사도 못하고 막 욕먹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아마 멘탈 셀 거야. 어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그런 애들은 그냥 서민이야. 그냥 민중이야. 그냥 수준 레벨 자체가 달라. 그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어? 앞에서 막 참새가 짹짹한다고 그거 막 고통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직장인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주식 말고는 답이 없어. 야, 부동산 계속 늘면 부동산 세금에다가 종소세까지 맞아. 어? 우리 주변에 이제 연봉 꽤 되는 직장인들 많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해가지고 종소세 맞고. 그러니까 나는 반반이야. 장단점을 알고 있어. 난 한쪽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필요해. 근데 지금은 주식이 유리하지. 지금은 주식이 훨씬 유리해. 지금 재테크 유튜버 이렇게 보면 주식 유튜버들 중에 이제 좀 가치 베이스 해가지고 이제 직장인들 도움되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 그 나머지 부동산 저건데 그거 봐서 사실 내 재산 증식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부동산은 지금은 단순해. 그냥 집 한 채 있잖아. 분양 받아가지고 돈 이익인가 뭐 주식해서 또 굴려가 운영돼가지고 덧대가지고 송파로 옮기고 송파에서 또 조금 더 더해가지고 강남으로 옮기고 조금 더 큰 집으로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 다른 건 없다. 다른 거 뭐 있어. 다른 거 있으면 형들 뭐 댓글로 달아줘봐. 없다니까 직장인들은. 그거야.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는 거고 주식은 무궁무진하지. 무궁무진해.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내년도에 클 종목을 한 6개월 준비하는 거야. 6개월 동안. 이걸 자꾸 영향 받으면 안 돼. 주가 움직임에 영향 받으면 내가 어떤 포지션인지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야. 내 주변에 정말 직장인인데 100억 이상 본 사람들이 꽤 많아. 주식 투자로. 제목은 이걸로. 내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바른 길만 가면 돼. 시간만 길어질 뿐이야. 이 주식 투자는 좋은 점이 있잖아. 운동선수나 뭐 배우나 내가 연예인이면 승자 독식이야. 근데 주식은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주식도 사실 승자 독식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바보짓을 해서 그렇다니까. 바보짓을 해서. 바보짓만 안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너무 쉬운 거야. 뭐냐면 근거 없이 주식 매수하는 거. 그리고 근거 없이 파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해외 선물, 비트코인 이게 직장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해외 선물하고 비트코인류들은 매수 근거가 약해.
인플레이션을 해체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가면 값어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배당을 주고 해? 아니거든. 그 시스템을 알면 아는 거야. 근데 기업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가지고 버티면 돼. 떨어지면 더 사면 돼. 단순해. 그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대기권 돌파는 가능한 거야. 대기권 돌파가 뭐야, 여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야? 인공위성 있잖아. 처음에 우주로 날아갈 때는 엄청난 에너지로 갔다가 쏘아 올린단 말이야. 왜 그 에너지를 써? 올라가려고. 대기권을 뚫으려고. 아이씨, 몰라. 올라가려고 에너지를 쓰는데 올라가려고 에너지를 쓰지.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는 힘을 갖다가 쓴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권에 딱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 부스터 떼어내. 맞잖아. 뭐 떼지 않아? 그렇지. 뭐 떼? 뭐 떼 이제 그거 연료 추진체 추진체를 띄어내. 그 공중에 이제 둥둥 떠다녀. 그때는 공중에 둥둥 떠는데 힘이 필요 없어. 직장인들이 우선은 지금 에너지를 엄청 쓴단 말이야. 직장에서 일을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장사를 하든 뭐든 다 똑같아. 지금 일터에 가서 막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산이 어느 정도 딱 쌓이잖아?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돼. 똑같아. 그치? 공중에 둥둥둥 편안하게 떠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만약에 돌파를, 대기권을 돌파를 못하잖아? 그럼 계속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일을 해야 돼. 그치? 대기권 돌파를 딱 하게 되면 하는 순간 시야가 넓어져.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져. 그렇겠지? 그러면 또 시야가 넓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또 투자로 또 이기는 거야. 이해되지? 바른 길로 갔다가 이 추진체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대기권만 딱 돌파를 하잖아? 그러면 대기권 돌파를 하는 건 뭐냐면 자본가가 된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자본가 설명 얘기했잖아. 내가 일을 해야 돼서 하는 사람은 노동자야. 자기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돼서 하는 거야? 재밌어. 재밌어서 하는 거지. 안 해도 되지. 자기는 자본가야. 근데 너 일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뭘 어떻게 해? 뭐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살아? 저기고 하면 되지. 내 돈 쓰겠다는 거 아니야? 어. 어? 남편도 사람이야, 사람. 그 우리는 노동자는 아니지. 그냥 뭐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렇게 놀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노동하는 건 아니지. 뭐 일하러 막 나가고 하진 않잖아. 하루 어떻게 때울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잖아. 올라가면 편해진다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길 중에 그거를 깨지면 안 돼. 올라가는 중에 엄한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엄한 사상에 십질러도 안 돼. 막 부동산 폭락론이라든지 주식은 하면 안 돼요. 믿고 걸으세요. 믿고 걸으세요. 주식 같은 경우 간단해. 배당 많이 주는 거 그냥 사서 모으면 돼. 그냥 아주 간단해.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는 값이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 나중에 엄청 유명해질 거야. 굉장히 유명해질. 그럴 수밖에 없어. 봐. 이대로 지금 계속 쌓이잖아. 한 달에 어? 몇백 명씩 쌓인단 말이야. 우리 방송은 다른 방송이랑 달라. 우리는 쌓이는 방송이야. 차곡차곡 쌓이는 방송이야. 레퍼런스가 계속 쌓여. 아마 내가 얘기했던 것들, 지금 개 터지는 것들도 결국은 다 극복이 다 되면서 차곡차곡 쌓일 거야. 그러면서 신뢰가 쌓일 거야. 구독자도 계속 쌓일 거야. 근데 우리 방송 같은 방송이 어딨어요, 여보? 여보 방송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줘도 돼요. 그런 얘기하는 방송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다 눌러주려고 하잖아. 난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구독과 싫어요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딱 하잖아. 그것만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는 값어치가 있으면 본인이 하겠지. 그 내가 뭐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주는 것 같긴 하더라. 나 저번에 한번 눌러달라고 안 하고 했는데 또 눌러주더라고. 그런 거야. 자, 오늘 예를 들어서 CJ에 대한 돈이 폭락을 해. 내가 들고 있거든? 완전 개물렸어 이거. 이거 평당가다 16만 8천 원이야. 오늘 딱 오늘부로 마이너스 20% 딱 찍었어. 비중이 많진 않아. 비중이 많진 않아. 충분히 이거를 때울. 근데 나는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컨센서스에서 한 이익이 한 100억 정도 좀 빠지고 3분기에서 또 저 비용 잡힐 것들이 좀 더 생겼어. 그래서 빠지는 거야. 근데 난 이걸 기회로 보거든. 근데 이거 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깠겠냐. 이거 다시 올라올 줄 알면서도 까는 거야. 다시 올라올 줄 아는데 왜 까? 무서워서? 아니. 기다리는 게 싫은 거야. 여보, 부자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어떤 자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시간. 시간이야.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시간이나 리소스를 되게 쓰는데 아까워해. 근데 이런 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부자들이 아까워하는 시간은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지. 이런 거 기다리는 거는 부자들은 여기서 산다니까. 이걸 갖다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걸 산다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라니까. 이해돼? 내가 부자야, 노인네야, 이제 한 1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페라리도 사는 거야. 페라리도 한번 타보고. 그런 얘기야. 내가 시간이 아깝다는 거는. 그리고 엉뚱한 사람 안 만나고 가족들하고 더 보내고 이거 아까워하는 거야. 이런 시간은 써도 돼. 이건 시간이 아니야. 왜냐면 내가 CJ대한통운에 물려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예를 든 거야. 그 사람 얘기는 아니야 이거. 오래 걸릴 거야. 나도 오늘은 안 샀어. 타이밍도 볼 거야. 근데 지금이 좀 안습인 상황이긴 해. 여러 가지로 있잖아. 특히 내수주들이. 이게 왜냐면 사실은 판관비가 올랐어. 매출도 올라오고 성장률도 나와. 근데 이익이 깨지니까는 그냥 냅다 집어던지는 거야. 이렇게 예민하다니까. 아주 민감해. 부동산하고는 달라. 부동산은 뭐 조금 악재 있어도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안 움직이거든. 근데 주식은 아주 민감하고 사람들의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와. 그렇기 때문에 승리 패턴만 딱 익히잖아? 그 패턴만 익히면 굉장히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야. 오히려 남들이 5판으로 집어던지는 거를 때는 사고 반대로 남들이 5판으로 막 사재낄 때는 그거 딱 팔고 거꾸로 하는 거지. 다 같이 부자 될 수는 없어. 누구만 부자 될 수 있어? 냉철 TV 사다만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슬로우하게. 나 우리 힘들 때 버텼어. 오늘 그래도 또 양봉이야. 오늘도 양봉이야. 근데 난 보여. 지금 쏠림이 보여. 이제 슬슬. 그리고 전업 투자자 오늘 개 터지는 게 보여. 개미들 오늘 저 주가 터지는 게 보여. 나도 터졌는데. 그런데 이런 걸 즐겨야 돼. 이걸 즐겨야 돼. 사실 할 일이 없어 사실은. 자 여기서 마음이 급하다고 지루하다고 아 주식시장 별거인 것 같다고 해서 막 지금 비트코인 또 막 가잖아. 선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나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안 한다는 얘기지. 지금 좀 지루한 장세야. 보면 오늘도 뭐 우리 들고 있는 것 중에 뭐 아시아 시멘트 좀 오르고 뭐 내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올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고 있어. 나는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오늘 텔레그램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름 내내 장이 지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땐 티끌보드 단타 수익도 조금 내고 그래 있잖아. 단타 수익도 조금 내면서 싼 주식을 사서 모아서 세팅해 나가면 다시 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 제일 불리한 자산 저장 수단임을 생각하면 평가손에 연연하지 말고 적정한 주식을 모아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유 어제 얘기했구나. 그때 금강공업 뭐 날아갈 때는 또 팔라고 하고 또 내려왔을 때는 팔았던 거 좀 채워놓으라고 뭐 그런 식이야. 뭐 알잖아. 뻔하잖아. 근데 전업 투자자들, 현금이 없는 소액 전업 투자자들이 이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소액 전업 투자자잖아?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을 확 늘려놔. 그래야겠지. 자신 있는 종목이 없다면, 자신 있게 이게 확 갈 게 없으면, 다시 뭘로 지금 낼지를 보는 거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현금으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략 자체가 달라야 돼. 완전 달라야 돼. 그리고 내 자산 대비 현금흐름의 비중도 봐야 돼. FCF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는가가 굉장히 핵심인 거야. 그렇지? 내가 만약에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바로 지금 뭔가 뭐 약국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부터 돈이 막 쌓이기 시작했어. 1,000만 원씩 막 매달 쌓이기 시작했어. 그럼 무조건 집어넣는 거지. 기존 자산은 빵이잖아. 근데 계속 매달 추가된 게 들어오잖아. 막 집어넣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자산이 지금 막 100억 있어. 근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와. 그럼 사실 너무 비중이 작잖아. 이게 FCF가 뭐 개미 눈물이잖아. 근데 이 개미 눈물도 엄청나게 크다니까. 이 개미 눈물도 작은 게 아니야. 내 지인 중에 증권사 직원인 부부가 있어. 한 달에 현금 흐름이 둘이 합쳐가지고 1,500만 원이야. 몇십억 부자 됐어. 꾸준하게 주식으로 갔다가 대박 낸 것도 없어. 몰빵 찐 것도 없어. 레버리지 쓴 것도 없어. 진짜 레버리지 못 써. 증권사 직원들은. 차근차근 주식 사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집만 해도 몇 채야. 몇십억 부자 됐다니까. 뭔지 알잖아. 뭔지 알잖아. 근데 증권사 직원도 해도 되는 거야? 주식? 증권사 직원도 사람이야, 사람!
자동차 산들려. 근데 제약이 되게 많아. 아. 제약이 엄청 많아.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려 그래. 자기 그거 없으면 저거 뭐 할 텐데 그 제약이 있으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이제는 뭐 차명도 안 돼. 차명도 힘들어. 요즘 뭐 국세청 얼마나 저거 한 줄 아냐? 사람 불러가지고 버튼 엔터 딱 치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딱 주르륵 나와. 오고 간 거, 오고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주식 운영된 거 탁 치면 나온다니까. 차명도 안 돼. 이제는. 이제 전산화 됐어. 유비커서스 시대야. 그래서 주식하려고 퇴사하는 증권사 직원들도 있어. 심각하게 보면. 근데 나는 좀만 참으라고. 좀만 참으라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래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금융적인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왜냐면 증권사 있을 때 내가 주식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인데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진짜 나와가지고 개투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만만치가 않아 지금은. 자 그럼 형들 2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성투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